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제가 방금 서울시스터즈 김치우동 클래식하게 한 그릇 기가 막히게 먹어봤는데 칼칼 시원하고 또 우동 면발은 진짜 탱글한 게 기가 막힙니다.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서울시스터즈 김치우동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가 막힌 안주에 또 한잔 해봤거든요 여러분들. 네, 영상 잠시 후에 보시고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서울시스터즈의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랑 정보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 링크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. 잡사 채널을 보고 가신 우리 사장님들의 단독 할인 사은품 행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기간은 2024년 5월 6일까지고요 최대 5,200원 상당의 무료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. 꼭 쿠폰을 사용해서 좀 구매를 해주시고 바로 혜택은 이 김치우동 4봉지 세트를 구매하시면 배송비 무료 14,900원 그리고 김치우동 8봉지를 구매하시면 김치 스낵을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역시 무료 배송 금액은 27,500원 그리고 김치우동 12봉지를 구매하시면 이 김치 스낵 그리고 김치 아몬드 거기다 무료 배송까지 43,000원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제품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기가 막히게 또 술 한잔한 영상 지금부터 또 시청하시죠. 포항 백골뱅이 국물 딱 우려내게 백골뱅이부터 싹 넣어서 국물 우려보고 물량은 원래 넣어야 되는 양보다 원래 하나당 350ml의 물이 필요한데 좀 더 넣었어요. 이것저것 뭐 샤브처럼 해가지고 좀 즐기고 갈 거라 브레이크를 넣고 김치 블럭 스프 진짜 저 이거 광고 봤다 오버한 게 아니라 요 김치 우동 국물맛 드셔보신 분들은 이 리액션 나와요. 와 진짜 칼칼 시원하고 기가 막힙니다. 소맥 한 잔 또 시원하게 말아봅시다. 저 이거 활주꿈이거든요. 아까까지 살아있었던 거. 야, 이거 손질해가지고 바로 싹 샤브샤브. 자, 쏴서. 샤브샤브 국물 베이스가 이게 또 깔깔하게 좋으니까 아 자 이거는 소맥도 좋지만 소주 있잖아요. 오 바로 소주가 땡겨요. 주꾸미, 봄 주꾸미까지. 주꾸미샤고, 어우, 서서.
쏴쏴. 와우. 어. 쏴서. 와. 야, 이거 진짜 이거 좀 골뱅이 때문에 그런지 살짝 좀 달큰한 맛도 좀 살살 들어갔고. 와. 오늘 소주를 좀 더 많이 탈게요. 소주 맛이 좀 더 이게 딱 땡겨요. 맥주 탄산감 딱 오는 이런 느낌 말고 국물 자체가 소주를 좀 더 타면은 더 진하게 잘 들어올 것 같아요. 아우. 어이, 사사. 아, 이거 좀 내장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? 어, 나온다, 나온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김치 우동 안에 들어있던 요 그릇은 이제 앞접시로 쓴. 아, 이거 너무 좀 개드립인가? 죄송합니다. 제가 의욕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. 자. 여러분, 방금 제가 이 소주를 뜨겁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. 이게 먹다 보니까 소주를, 야, 입이 너무 소주를 갈구하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급하게 소주를 찾은 거지, 이걸, 뜨거워서 제가 이 입을 식히려고, 아, 그런 게 아닙니다. 예. 아, 아, 목 맥힐까봐 소주 넣는 거 봐. 아, 그렇지. 그런 느낌으로, 예. 자, 요거를 생으로도 먹어도 되니까 살짝 이렇게 좀, 김치 국물만 배기 딱 헹궈가지고. 바로 한 입. 흔들 때 김치 시즈닝 매콤함이 쭈꾸미에 살짝 달라붙으면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 은은한. 요거 다른 소스 찍을 필요도 없어요. 여기 이 국물에 먹으면, 이 국물 베이스로 먹으면,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, 이어서 쑥갓. 자, 쑥갓을 넣고 쭈꾸미를 다 때려 넣은 다음에, 오우, 야, 이제 썸네일 각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. 아유, 쏴쏴. 다음. 야. 쏴서. 쏴서. 맛을 언제 보이시나? 아, 지금 보여드릴게요. 자, 맛으로 갑니다. 술이.
사라지는 마술. 요거 면은 넣으시면은 제가 아까 요거 저 클래식하게 끓여 먹을 때 끓는 물에 넣으시고 한 40초 정도 있다가 그때 딱 저어 주시면 돼요. 요거지. 왜 나는 술은 이렇게 좀 도수 높고 술은 무섭지 않은데 왜 뜨거운 거는 약간 두려움이 좀 엄습해 올까요? 쏴서 우동 면발은 진짜 내가 오늘 제대로 준비했다. 우동 면발은 이 단무지, 큰 단무지 아니야 돼. 요거 요거 꼬들한 거. 지금 딱 먹어야 돼. 와, 탄성 지금 미쳤다. 와, 쏴서.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 때요, 국물이 끓일수록 진해지는 게 우리가 넣은 토핑, 뭐 돼지고기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김치찌개는 끓일수록 그 김치는 좀 푸석해지면서 약간 좀 씹기에 질감이 연해지지만 이 국물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해지네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김치의 또 위대한 발견 아닐까? 아. 사실 이게 소외받으면 안 되는데, 아, 이 쑥갓. 이 김치우동 메인 그림에도 있듯이 요게 쑥갓이 국물도 시원한 느낌. 이게 참 진짜 되게 활약을 많이 하거든요. 우리가 절대 이런 존재로도 잊으면 안 됩니다. 아, 이 쑥갓 한 잔. 우동 요런 것도 쑥갓 들어가면 또 향도 더 진짜 엄청 좋아지고 기가 막혀요. 아우, 쏴서. 야, 맥주랑 따라 넣어봐요. 이게 또 땡기네. 오, 색깔 한번 보여드릴까? 김치 아몬드. 아, 요게 여러분 보시면 색깔이 빨갛잖아요. 아몬드인데. 짭짤 매콤한데, 와, 이게. 이거 자꾸 씹으면 어떤 느낌 되냐면, 우리 진짜 옛날에 그, 생라면, 매운 라면 같은 거 생라면 딱 먹을 때 이렇게 좀 이게 많이 묻혀주잖아요. 근데 그 생라면 자체가 오독한 식감이 되게 많아진 거야, 이제. 와, 이거 맥주 한 잔 끝판왕. 사사. 짭짤 매콤해가지고, 다음. 그리고 아무래도 견과류고 아몬드다 보니까 고소함 다음에 달달한 맛이 좀 있어요. 아. 쏴서.
짠. 여러분들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진짜 서울시스터즈 김치우동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제가 이 김치우동 자체 하나를 먹은 거 자체만으로 이미 끝났어요. 진짜 최고예요. 이 봉지 하나면 식사든 뭐 안주든 뭐 그리고 술 다 드신 다음에 해장이든 다 완벽하게 그 되는 제품인데 오늘 그거를 골뱅이도 넣고 한번 끓여보고 해가지고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좀 더 요리로 한번 좀 즐겨봤거든요.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.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우리 김치라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김치로 이런 또 음식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도 진짜 직접 보여주신 우리 또 서울시스터즈 우리 대표님 정말 너무 존경하고 이런 또 귀한 제품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개 한번 이거를 구비해 두시고 진짜 버리는 게 없을 거예요. 한번 드셔보시면 쟁여두시고 진짜 금방 다 드시고 없어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진짜 그만큼 맛있고 좋습니다. 예,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울시스터즈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면서 대한민국에 또 김치를 알리는 이런 또 음식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서울시스터즈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거듭 다시 한번 저한테 이런 또 귀한 걸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서울시스터즈 화이팅!